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어딘가요? 삼척 새벽 번개시장. 여기는 지금 삼척 번개시장이고요. 뭐 관광객보다도 약간 현지인. 그럼. 어렸을 때부터 아빠 여기서 맨날 오징어회도 사고 그랬잖아, 새벽에. 그랬지. 그래서 여기는 해산물도 굉장히 저렴하고 아침에 굉장히 일찍 문을 열지. 6시? 보통 5시, 6시? 그럴 거야. 5시, 6시에 열고 아침 9시면 파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번개시장인가? 번쩍 열었다가? 그럼 잠깐 열었다가 닫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오시려면 좀 새벽에 일찍 나오셔야 하고요. 저희는 지금 아침 7시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기 한 바퀴 둘러보면서 해산물 뭐 있나 한번 보고 또 한번 사서 또 여기 근처 식당에서 한번 먹어보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좋죠. 그럼 한 바퀴 둘러보러 가실까요? 가자. 가봅시다. 어디서부터 둘러볼까? 여기? 여기? 와, 여기 야채 이런 것도 다 있네. 여기 삼척 미역이도 유명하지? 맞아. 이건 쇠미역인가? 그치? 곰피? 이런 건가? 와, 아빠 횟거리. 물과자미, 참과자미. 막 썰어놓은 것도 이거 맛있지 않아? 맛있지? 여기 싸다. 저기 만 원이야. 그래? 살아있어. 대구. 대구야? 대구가 살아있어. 우와, 여기 크다. 아, 맛있겠다. 이거 아구인가? 아구, 아귀. 아, 잘했어요. 방금 전에 담으세요. 이건, 이것도 아,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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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치 사가다, 우리. 좋지. 이거 곰치는 얼마예요? 곰치 3만 원 주셨어요. 3만 원. 아, 이거 맛있겠다. 오케이. 왜냐면. 뭐야, 이게? 고추. 볼록한 거? 예? 고추도 살려놓네? 색깔이 엄청 많다. 여기 문어사 문어 삶아주시네요, 여기서. 문어가 1kg에 55,000원이래. 어우, 비싸네. 다리 8개가 발전한 게. 예. 오징어 있네? 한치예요. 오징어 좀 있으면 들어올 거고, 지금 한치 스티커가 없어서 우리가 오징어 스티커를 붙여. 이거 한치예요? 네, 한치. 이 한치는 요거 얼마예요? 이거 한 접시 만 원이에요. 와, 싸다. 맛있겠다. 좀 이따 사자고. 그래. 아침에 한치하고 과자미하고 먹으면 좋겠다. 옆에 말하시겠다. 뭐 아세요? 이게 답니다. 아직 오징어 배가 안 들어왔나 봐요. 아저씨 가져가세요. 3점 만 원입니다. 얼마에 만 원이요? 3점 만 원이에요. 아, 이거 싸다. 얘가 삼식인가? 본도구이에요. 아, 본도구이에요. 얘는 얼마예요? 만 원이요. 아, 이게 전부 다요? 네. 탕 끓이면. 네. 여기 뭐 물과자미 천국이잖아. 저기도 뭐 많네. 맛있겠다니. 이 만 원이네. 이거 가져가서 끓여달라면 끓여주거든. 보자. 일단 우리 재료를 한번 사봅시다. 그래. 먹을까? 아, 이거 말린 것도 참 맛있겠다잉. 쪄 먹으면. 아, 이건 맛있지. 이거 사. 이거? 몰라, 뭐 할까? 이거. 네? 네, 이거 손질. 보완해드릴까요? 네네. 네. 배고파박 빵입니다. 이 곰치는 얼마? 곰치 2만 원, 3만 원이에요. 이것도 손질 다 해드릴게요. 알 있네, 알. 이건 다 암놈이에요. 아. 순놈이 없습니다, 지금. 아, 이건 얼마예요? 만 원이에요. 만 원. 네. 좋네. 식당 가자. 안녕하세요. 네. 지리탕 끓여주세요. 대구 지리탕. 대구 지리를 해드릴까요? 네네. 네. 여기 써있네. 기본 5,000원. 요리 추가식 5,000원. 으쌰. 물은 셀프리야. 히히. 밥을 기다려보자. 와우, 짠. 아빠, 우리가 사온 대구탕이 나왔어. 대구 지리탕. 이야, 맛있겠다. 그치? 맛을 보자. 진짜 맛을 봐야지. 와, 맛있다. 아, 죽인다. 맛있다. 와, 끝내준다.
와, 아빠 여기 반찬들도 봐. 와. 고등어도. 그러게, 고등어도 나오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국자였어. 와, 이거 생활라면 너무 맛있어. 맛있네요, 언니. 나도 생선을 먹자. 와, 생선 살짝.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좋다. 고등어도 싱싱한 게 맛있다. 와, 미나리. 와, 살 두꺼운 거 봐봐. 와, 살 어마어마하다. 만 원짜리 대구. 두 마리. 어마어마하다. 나는 맛있는 대구머리를 먹고 있다. 대구머리가 최고다. 와, 생초 죽음. 이게 밥이고 이게 반찬이야. 한치회도 사고 싶었는데 다 못 먹겠어서 못 샀네. 한치는 서울 올라갈 때 사자. 주말 저녁에 먹자. 가자미회도 맛있겠다. 집 가서 양파하고 양배추하고 채쳐가고 해무침에 먹자. 좋지. 한 접시에 그 양이 많던데 만 원이야. 이 대구 지리도 지리탕도 굉장히 맛있게 끓여서. 아빠 밥이 왜 필요해? 이게 밥이야. 실로 가는 게 아니라 실로 가면 편하지. 고등어입니다. 가다 보니까 일단 3분 15분에 3분 20분에. 와, 아빠 배가 찢어질 것 같아. 이야, 너무 멋있다. 야. 나 최소 지금 임신 8개월 배가 나왔어. 그 저기 지리탕 한 냄비를 네가 거의 다 먹은 것 같은데? 아니거든. 와, 생선이 담백하다 보니까. 잘 기억해놔. 우리 집 식당. 잘 기억해도. 우리 집 식당. 야, 진짜 맛있다. 반찬이 맛이 없는 게 없네. 반찬이 원래 밑반찬이 손이 가는 게 있고 안 가는 게 있고 하는데. 그래. 땀을 내면서 먹었다. 아빠 먹다 중간 뛰쳐나갔잖아, 더워서. 아니, 뜨끈뜨끈한 대구 지리탕 먹느라고. 그 가스불에 나와가지고 계속 뜨겁게 먹었지. 계속 끓이면서 먹으니까. 너무 좋네. 나 대왕은 대구 두 덩어리에 지금 퇴를 했다. 아, 맛있어. 근데 이런 애가 어떻게 어제 아침 굶었냐? 지금 우리 반찬만 세 번 리필을 했지. 아, 반찬이 맛있어. 와, 반찬 진짜 맛있어. 그 세발나물도 맛있고. 세발나물. 그다음에 감자조림. 감자조림도 맛있고. 다 맛있어. 김치도 맛있어. 김치도 맛있고. 반찬이 짜지도 않고 참 맛있네. 짜지도 않고 진짜 손맛 있는 집이다, 여기. 진짜 잘 먹고 간다. 아, 삼척 번개시장. 삼척 오시면 여기 한번 와보시는 건 진짜 추천드립니다. 아침. 오셔서 해산물 사서 저기서 이제 요리해달라고. 이제 드시면 우리는 그러니까 2인 기준 얼마였냐? 31,000원이지 재료비 다 합치면 총 31,000원. 대구탕 대짜를 먹고 간다. 대구 두 마리 들어가니까 냄비로 하나가 되긴 해. 아마 저분들이 이랬을 거야. 아, 이거 둘이 다 못 먹을 텐데 이랬을 거야 분명히. 글쎄. 아무튼 다음 목적지로 가봅시다. 가자. 네, 여기가 어디죠 지금? 삼척 이사부 광장 앞 해변가. 여기는 정라진 이사부 광장 앞 바닷가고요. 오늘 파도 엄청 높네. 어휴, 파도 이거. 이야, 와, 파도 방금 테트라포트 넘어온 거 봤지? 그래. 와. 파도, 너울성 파도 같아. 파도가 이야. 굉장히. 오늘 낚시할라 했는데 망했다. 낚시 못하겠다. 항구 안에서밖에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까지 다 젖은 거 봐, 테트라포트. 아니 그건 그렇고 참 우리 여기 왜 왔지 참? 이사부길? 몰라 여기 뭐 여기가 이사부 광장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를 따라서 쭉 걸어가게 돼 있어요. 해안가를 따라 걸어가면 이 길 끝에 뭐가 있다 그랬지? 동해 추암 촛대바위가 있어. 추암 촛대바위? 어. 이제 삼척 사람들이 엄마 그러는데 여기를 따라서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한대. 운동하기 좋을 것 같아. 저희가 오늘 이 길을 따라서 한번 끝에 추암 촛대바위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좋지. 아침도 진짜 배가 터지게 먹었겠다. 한번 가봅시다. 가보자. 한번 저희가 쭉쭉 가보도록 할게요.
저기 야, 여기 경치가 좋네. 야 파도가 무섭다. 가다 파도 맞을 것 같아. 맞을 수도 있어. 여기도 파도 넘어왔던 건가 이거? 와 오늘 재수 없으면 가다 한 발을 맞겠다. 아, 지금 파도가 가라앉는 중이야. 아 그런가? 네. 저거가 무자다. 아 이게 인사부 사자 바위야? 그런가 봐. 바로방 얼굴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자가 앉아있잖아. 옆 옆모습. 사자 엎드려 있는 옆모습 아니야? 사자가 엎드려 있네. 야 여기 여기서 운동하면 지루하지 않고 건강하겠다. 바다 멍 때리면서 쳐다보면 되겠네. 와 무섭다 무서워. 큰 파도는 아니어도 튀어서 넘어오네. 여기 다 젖었어. 이 해변에 내려가서 낚시도 하고 놀라고 내려가는 계단을 드문드문 만들어놨네. 많이 만들어놨네. 옛날에는 다 일체 막아놨잖아. 전에는 내려가는 길이 없었지. 어떻게 낚시꾼을 위한 데크 같다? 뭐가 잘 보입니까? 습기가 찼어? 이거봐. 이래. 무료인데 습기가 차서 안 보여. 여기도 그런가? 이거는 습기가 안 찼다. 어디로? 가두리를 봐, 가두리. 뭐야, 가두리. 무료대로 와봐. 무료네, 무료. 외길을 왜 이렇게 왜 그래 못 찾아? 오늘 안에 찾을 거야? 배도 봤어, 배도. 가두리도 봤어? 가두리 봤어. 나 배 한 번만 보고. 안에 사람이 하나네. 운전하는 사람 딱 한 명이. 아니 또 어디가? 낚시하기 좋다고. 낚시? 벌써 어디로 내려가? 여기서 낚시를 해야 되겠네. 수심이 되게 깊어. 이야 여기 돔이 잘 잡히겠다. 와 봄철에 이 벚꽃 필 때 돔이 잘 잡히는데. 봄에 여기 한번 와? 뭐 여기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낚시하기 좋네. 아 그만 내려가. 운동하자니까. 운동은 안 하고 낚시터 하나 보고 있다. 절레절레. 아 어디까지 내려가. 이 얼굴에 비하니까 네 얼굴은 좀 작다. 내가 소두네 소두야. 뭐 신나는 일이 있나. 발걸음이 좀 약간 이상하게 지기 시작할 거. 본래 발걸음이 나오네. 화장실 갈 거야? 커피? 커피 좋지. 한잔 하자. 한 두 잔 뽑아. 왜? 두 잔 먹게? 한 잔 얼마 되지도 않아. 짠. 바닷가에서 커피. 짠. 믹스 커피. 짠. 아 맛있다. 맛좋지. 향이 좋더라. 한국 믹스 커피야. 아주 고소한 건 1등이지. 1등. 최고. 표본이다 표본. 단맛도 그냥 딱 좋다. 씁쓸하니. 어제 맛있는 회 먹느라고 커피 생각도 못 하고 그냥. 뭐해 한 잔 금방이네. 아니 거기서 또 뭐 합니까? 어울려. 아우 진짜. 전혀 안 어울리는 영상을 찍으라고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참네 난 또 뭘 하러 가나 했네. 이게 뭐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영상. 왜 난리야? 술 드셨어? 아니, 보여드리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맛이 간 사람이다. 갔다 갔다. 여기 뭐 동물들 동물원이네 여기는. 여기 뭐 동물 친구들이 잔뜩 있네. 사슴. 이건 뭐 말미 자리야 뭐야? 어디 가? 갈매기 하고 놀려고? 네가 무섭대.
짐술꾸러기 악동이다, 악동. 어? 저 갈매기들이 저 눈을 기는 거 봐라. 니를 째려본다. 아, 갈매기 발자국이네. 신발 발자국 비슷하네. 어, 야, 물갈퀴가 있어가지고 이상하다. 물갈퀴가 있으면 발자국이 이렇게 생기네. 제가 나 째려보는데. 당연히 째려보지. 왜? 단체로 째려보는데. 엎드려가지고 쉬고 있는데 완전 심술쟁이 악동이 와가지고 쫓고 그래. 아니 같이 놀라 그랬지. 갈매기가 놀겠다 잘도. 나랑 안 놀아주네. 출렁다리 해가볼까? 출렁다리? 저기 연결이 돼 있나? 와 여기 바위 멋지다. 와. 없어. 수암초대바위 한 번도 안 왔어? 초대바위 멀리서 본 거밖에 없어. 나도. 난 사진으로만 본 거 같아. 글쎄. 달력으로만 본 거 같다. 야, 여기가 이런 데가 있었어. 바위가 멋지다. 와. 아이고, 아이고 여기는 계단이 높구나. 근데 출렁다리가 어디 있다는 거야? 몰라. 궁금하다. 아, 드디어. 촛대가 나타났다. 촛대 바위가 나타났다. 가장 가까이서 보는 촛대 바위. 전설적인 촛대 바위. 야, 여기 처음. 아, 나도 처음이야, 여기. 셀카 하나 찍자. 가자. 봐봐. 셀카 영상. 아. 야, 촛대가 어디 있어?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드디어 촛대 바위 왔어요. 왔습니다. 뿅. 이 들어보세요. 사진 한번 찍읍시다. 아 여기 진짜 힘들다. 여기 왕복 2시간 맞아 반? 글쎄 나도 그게 의문이야. 우이. 여기 편도 2시간 반인데? 그래? 이런 씨. 편도 2시간 반이야? 편도 2시간 반. 와. 아무튼 저희 이렇게 봤고요. 한번 다시 왔던 길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가 안 난다. 갈 용기가. 아우 좋겠다. 땅만 보고 가 갈 때는. 야, 두 시간을 더 가야 돼. 근데 평지가 아니야. 또 오르막내리막이야. 맞아, 맞아. 이야. 저기 도로로 따라서 가면 조금 낫긴 해. 아유, 비슷하다. 헤헤. 이따 봬요. 잘 오고 있어? 뭐야? 뭐야, 이 깜짝이야. 얼굴 없는 사람이 나타났어 갑자기. 없는 강도다. 이게 뭐야 이게. 볼도 시리고 눈도 시려. 뭐 앞이 보여? 아 보인다. 아이고 아빠 그러고 가다 사람 맞으면 사람 깡으로 찍었다. 여기 봐봐. 뉴 마스크다 뉴 마스크. 나는 내 모습을 못 보는데 내 모습이 뭐 어떻다는 거야. 무서워. 귀신 같아. 내가 귀신이다. 저기 사람이 오네. 저 사람이 놀래겠다. 그럴 거야 그냥. 놀래는지 안 놀래는지 내가 봐볼게. 알았어. 애가 울면 아빠에서 뻗어야 된다. 수학 선생님이 규진이 담임됐는데 그대로. 아무도 안 놀래는데? 아빠한테 관심이 없다. 어휴 세상이 밝아 보였어. 아이고. 어휴 세상이 이래 밝네. 이야, 이거 뭐야? 한우까지 구워주는 거야? 이거 맛있어 보이지? 어. 촛불이야, 촛불. 비싸겠다잉. 내가 구워도 되는데, 근데? 응? 아, 맛있겠다. 아빠, 밥 다 됐습니다. 얼른 오세요. 아, 좋지.
야, 이게 뭐 진수 만찬이다, 진수 만찬. 이거 뭐야, 절차를 하나.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게 쇠고기야, 이게? 이야, 맛있네. 맛있다고요? 응. 건새우하고 멸치하고 다시마 넣고 육수를 내서 끓였어요. 아, 어쩐지 새우 맛이 나네. 어, 맛이 깊다. 응. 아빠 밥, 맛있는 밥 준다고 밥도 같이 해온 거다. 아, 그래. 모자라면 더 먹어요. 아, 이거 밥 많은데 뭐. 그래? 어, 마늘 태워갖고 고추장 넣고 무쳐봤어요. 맛있어. 맛있어? 향도 났다. 아빠 좋아한다고 일부러 무쳤대? 어. 이거 김치도 방금 갓 썰었던데. 응. 저 쌈도 있고 고추도 해서 맛있게 드세요. 응. 이거 먹어봐야지. 맞다 맞다. 살살 녹네, 살살 녹아. 한눈 달라? 살살 녹아, 살살 녹아. 이거 싸서 먹어야지, 이거. 한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막 먹었네. 맛있게 잘 먹는다. 네, 많이 드세요. 연작국이 참 맛있다. 갈래가 들어갔네. 마늘이 여기 숨어져 있었네. 몰랐어? 상황이 뭐 이제? 아, 내가 이거 먹고 살아. 뭐예요?